딱이. 우리 맹부 삼촌도 어떤 뭐 사삼 유족이광. 아이고, 우리 제주도에 유족 아닌 사람이시냐? 우리 집이 종나방도, 우리 집 삼촌도 다 사삼 때 돌아가네. 나도 그거 보면 아이고 이제야 좀 원한이 풀리구나 경 생각했지. 아이고 양 함덕 강보로구나. 경로당의 예편 삼촌들만 비자. 개난 게. 야 남편 삼촌들은 다 어디 갔어? 나 사삼에 다 떠났대니. 아이고. 얼마나 어색한 일이꽈. 아유, 걔네 이번 일이 오죽 잘된 일이꽈게. 아 경헌디 나 같은 사람들은 그 용어를 잘 모르겁지다. 무슨 전북에장 안 됐대매고 뭐 재심도 이번에 들어간 데는데 허는디 그런 말들이 왁각이라. 야 나가 영 이저 신문을 보면 나가 좀 이 설명을 좀 해주쿠매. 예. 잘 들어보라. 예. 잘 골라봅사. 일단은 그 이번에 그 특별법 통과되보니까 첫째로 희생자하고 유족들이 피해 보상을 받는 길이 요라졌다. 잘 됐죠. 구체적인 이 산정 기준, 뭐 금액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그리고 지급 배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안전부가 그 안을 마련하고 아이고야. 유족들과 논의를 한 다음에 이걸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아이고, 거다 아이고, 이 말이야. 너무 잘 됐다. 소망이었다 진짜.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어디 집이 서고 백개띠 서고 육지 사람들랑 물어봐도 말려줘 수가게 눈치만 본 거 살았지. 마음만 가슴만 딱딱 치명 살았지. 참 오래 살당보난 이런 날도 암수다해. 아이고 이제 돈의 액수를 떠나네. 아이고 나라가 이제 피해 보상을 해주겠나 그러면 이 사삼 유족들이 예, 어디 가나 이제 떳떳해지는 게 좀 클 것 닮았어요. 그렇지. 맞추게 맞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슬픈 과거사에 대한 치유의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주 4.3 당시에 억울하게 군사 재판을 받고 옥살이한 사람들이 많지 않냐. 이런 분들이 그동안 일일이 재판을 받아서 명예회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몬딱 모단왕 재판을 딱 해가지고 명예회복이 해질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또 군사 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으로 옥살이한 사람들 그 피해자들도 개별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 그 기간도 확실하게 단축될 전망을 갖고 있다. 아이고 잘 됐다. 명예회복만 바라봤더냐. 그렇지. 어르신들이나 야 유족들은 얼마나 잘된 일이고 잘된 일이고 사상공원 갈 때마다 그 허영은 비석에 아무것도 쓰지 못한 가슴이 아팠는지 이번 차게 거기도 글씨도 써지고 아이고 정말 큰일 났어. 자, 그 글씨를 써진다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제주 4.3의 정명 곧 바른 이름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이야. 마수다게. 그리고 진상 조사에도 힘을 더 쏟고 자. 세상이 올바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삼을 폭동이라는 사람도 있고 제주 사람은 빨갱이라는 사람도 아직도 있다고. 얼마나. 그래서 이 제주 사삼이 바른 이름을 찾기 위해서는 진상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 아이고. 이게 가장 중요해. 예. 말만 들어도 한이다 싶게 없었다. 근데 이게 그 여기 우리 사삼 그 겪은 피해자분들이 이제 막 나 연세들이 있으십니까? 저 돌아가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상조사가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괜한 허공이라도 진짜.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자세한 이 내용은 이번에 이 특별법 개정안 이거를 대표 발의한 그 우영훈 의원 있잖아요. 마수다게 그 사람 큰일 냈어. 아이한테 나가 전화를 해가지고. 알다 말다 참. 신호입니까? 발넓어. 나 가이 참 둘인 때부터 요망지기가 나 큰일 날 줄 알았어. 발도 넓음. 나 전화해 보느냐? 해봅서 대장. 나 전화번호 착하면 탁 나온다게 뭐야 이거. 신호입니까? 진짜 전화 통화하신 거예요? 신나게 지내서 편해. 참말로 스피커폰으로 나갔다 가더라. 경 높은 어른도 알아듣는 거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의원 나와서. 아이고 삼촌. 예, 의원아. 진짜요? 아 진짜요? 4.3 특별법 그 개정안 통과한 말 나완 제일 고생은 나이죠. 의원한테 전화했죠. 아이고 잘했어 삼촌. 저 겨우 이번에 그저 이낙연 대표고 요 4.3 평화공원에도 와선 게 집이와 밥이라도 혼징먹은 가지 않냐 그냥 가서. 아이고 걔네 왔은 게 남이 저 저를 넣었냐 그냥 갑수다. 아 겨우 바쁘는 헛수 없중이야. 맞다. 예. 아유 드디어 이제 그 4.3 특별법이 이제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 국회에서 그 제안 설명하면 막 눈물 흘렸던 얘기 들었거든요. 눈물 막 흘리지 못했고 울컥해낸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게 말을 골아줬수다. 아유, 경애 주게. 저도 우리 하르방 형, 그 왕하르방 형
다 사삼 때 돌아가지 않을 수가게 네. 시행 내분하는 어떻게 되면 우리 하르방네 일이고 또 우리 모두 제주도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일 아니었까 유족이 아닌 분이 어디 한 분이라도 있을까 맞아요. 73년이 되어서 이제 국가가 예, 예. 사과는 했지만은 이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는 대보상을 해야 책임지는 거고 또 이거 군사 재판이나 일반 재판에 그네 행방 묵멸되어 그네 돌아가신 분들 명예도 이제서 법적으로 명예 회복되는 거는 이제서 다 해결되는 시작이 됐다. 경생각되어 막 저 보람되게 생각했습니다. 경호수. 예, 나도 예 특별법 통과했대나 나니 눈물이 쑥다 겁디다게. 예예. 예, 근데 예. 무사 장애는 폐기되고 예. 원래 통과되신 거예. 이건 오영훈 예. 의원님이 잘 내보나 되지 않으신가요? 아니 20대 국회에서도 제가 대표 발의하신 뒤 그때는 그 정부가 동의 안 해줘낸 통과를 못 시켜낸 폐기돼불고 이번엔 21대 들어서 다시 재선 국회의원 만들어주는 다시 대표 발의하신 뒤 당대표 비서실장 허당 문화는 이낙연 당대표도 잘 알고 어둡게 진행된 문화는 도움도 하영 받아낸 아이고. 정부 부처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져낸 잘된 거 담수다. 잘해서 잘했어. 아이고 욕봤어 욕봤어. 의원님 예, 예. 그 나라에서 이번에 보상해 준다는 게만은 사실상 예, 예. 저도 그렇고 유족분들도 그렇고 이게 예. 실질적으로 보상은 언제부터 예. 될 건고요? 네 지금 이 법에는 예. 배보상의 내용을 위자료 등의 지급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위자료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배보상을 의미하는 거고 예, 예.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은 지금 용역을 헴신하냐 예, 예. 용역이 한 6달 이상 끝날 거다 그러면 거기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배보상으로 할 건지 위자료로 할 건지 결정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돈은 얼마를 줄 건지 그다음에 돈을 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돌아가네 줄 건지를 용역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정부 예산 안에 올려놓왕 예. 국회에서 심의허민 2022년 내년부터는 배보상을 받게 되지 않을 건가. 아이고 내년이면 다 아이고게 아이고게. 잘 돼서 잘. 아이고 잘 되고 정말로 큰일 내수다 정말로 큰일 내수다. 예, 더 예, 예. 저 의원님 의원님. 예, 예. 네. 아니 요번에 제주도 네. 국회의원이야 당연히 이걸 관심을 네. 가져야 되는 거지만은 네. 그 육지에 사는 국회의원들이 다 그 찬성표를 많이 해줘가지고 이거 된 거 네. 아닐 거 아니? 걔나 네. 네. 너무 고마워하네. 제주도 네. 오메기떡하고 보리빵 싸 짊어져 그래. 국회의원이라 그래 딱 돌리고 장헌디 그거 안 될 건가야? 아니요 어떤 안 합니다. 어떤 안 합니까? 방역 지침 때문에 내사로만 없어요. 내부로만. 아이고 우리 땅 내사 안 내사라. 아니 그나니 요 뱅구 삼촌이 다른 네, 법은 네. 잘 안 지키는데 김영란 법은 막 예민하게 지키는 사람이라 그래. 어떤 안 하지야? 안 합니다. 삼촌 내준 건 아무 친도 안 해. 아이고 아무 친도 안 해. 아무 친도 안 해. 아무 친도 안 해. 그럼 조만간 자 우리 저 보리떡 하고 오메기떡 걘 가끔에 네. 초대해 줘. 예 견학 다삼예 예, 예. 견학 가쿠다야. 명심하여. 예. 예, 고맙습니다. 속아서.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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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까 그저 오 의원도 고람주만은 자기 혼자만 한 것이 아니고 동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마스다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특히나 우리 가장 그 유족분들이 그 염원했던 우리 유족분들과 우리 4.3 영령들이 뭐 우리 또 국민들의 마음이 다 모아져서 된 거니까 우리 이럴 때 정말 잘 됐다고 박수 치면서 이게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렇죠. 맞아, 맞아. 우리 맞습니다. 국민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우리 4.3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가지셔가지고 이게 잘 해결되기를 우리 끝까지 바라면서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의 국회의원님들 감사합니다.